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구TV 우디 범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였냐면 과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모였어요. 저희가 이제 과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내신 과탐 선택을 하기도 하고 수능 과탐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해볼 얘기들을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제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고2분들이 수능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과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링! 자, 이제 내 주변에서 그냥 많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았어. 아, 응시자 선택수가 많다고? 그냥 자기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뭐 생지해서 생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통계상으로도 생지가 제일 많으니까 그냥 생지하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하고 생지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일단 과탐 선택을 선택할 때 응시자 수를 따라간다. 그게 나였거든. 오. 응시자 수가 많으면 1등급이 많잖아. 일단 이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이게 내 생각에는 내신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 해야 되나? 내신은 100명이랑 50명 차이가 확 크지. 아, 맞아. 100명이면은 4명이나 1등급이 나오고 50명이면 2명이잖아.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 물화랑 생지랑 거의 내가 2배 차이 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 생지가 이제 10한 2만 3만 이 정도로 난 기억하고 맞아. 물이랑 화가 이제 대략 3만 5만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솔직히 그게 나는 큰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 어차피 그냥 어떤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은 거의 절대평가처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아. 예를 들어서 45점, 44점. 안 그래도 대표본인데 그거의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인원수는 굳이 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 나는 약간 한 가지 정도를 더 따져봤어. 인원수가 많은 과탐 선택자들의 응시자의 국영수 실력이 만약에 다른 과목보다 낮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수 비율. 그치, 허수 비율이라고 보는 게 맞지. 허수 비율이 생지에 사실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에서 물화생지를 선택한 학생들의 나머지 국영수 평균 점수 그런 것들을 이제 순위로 쭉 나열한 거를 봤어. 근데 일단 제일 높은 건 투과목 선택자들이 국영수 점수가 제일 높았어. 아무래도 그다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물화가 있었고 그 다음 생명, 그 다음 지구 이 정도 순서였던 걸로 기억을 해. 아, 살짝 자존심 상하네. 생지가 이렇게 맨 마지막이라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되고 내가 그거를 오히려 이용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들어갔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허수 비율이 조금 뭐 생지에는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했었다. 맞아, 이거는 근데 나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적당한 성적 받을 때는 살짝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3등급 이 정도 받을 거면 아, 그치.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2등급에서 1등급 여기는 실수지단밖에 없으니까 어느 과목이든 다 잘해가지고 상위권 쪽에서는 의미가 없는 판단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남들이 다 공부하기 쉽다 이제 너 이거 안 들으면 손해다 하는 과목을 듣는 방법이 있지. 우리 같은 과목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해볼까? 하나, 둘, 셋! 지구과학! 아, 그치. 쉽다고 소문난 과목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쉽다가 이제 절대적인 난이도가 쉽다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 성적대 구간 애들한테는 이게 쉽다? 이런 느낌이 있어. 맞지, 맞지. 왜냐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 100점 맞기는 제일 어려워. 50점 맞아. 진짜? 아, 100점은 못 받지, 50점이지. 근데 2등급 맞기는 제일 쉬워. 왜냐하면 유전 다 버리고 찍어.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는 그치. 맞지 않을까? 운 안 좋으면 이제 다 틀릴 수도 있긴 한데 하나 맞는다 쳐. 그리고 적당히 이제 준킬러까지만 풀어. 그러면은 딱 44점으로 잘하면 1등급 못하면 2등급이어가지고 누구보다 이제 잘 2등급을 맞을 수 있는데 근데 100점 맞기는 누구보다 어렵기도 하고 공부하기 쉽다는 거에 하나를 더 얹을게. 사실 지구과학 자체가 물화생만큼의 킬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 솔직히 지구과학은 너무 애매해. 약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 킬러가 남들만큼 뚜렷하지 않다가 이제 맞아. 좀 장점인데 그만큼 이제 좀 이제 실수하기 실수하기도 좋고 이제 이상한 데서 가끔 킬링 포인트가 맞아. 나온다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목보다 이제 적은 노력 대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낮다가 제일 크지 사실상. 그치. 뚜렷한 주관이 없다면 이제 그렇게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기준은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기? 나는 살짝 좀 지금 후회되는 게 물화 둘 중에 하나는 해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생지밖에 안 해서 나중에 이제 상담하러 갔더니 쓸 수 있는 학과가 진짜 몇 없는 거야. 아, 수시로? 수시로. 그때는 살짝 처음에 후회가 됐어. 아, 내가 화생공 이런 데도 못 쓰고 이제 아무 공대도 못 쓰니까 만약 내가 내신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진로를 틀지도 모르고 그리고 물화가 아무래도 좀 어느 분야든 이제 많이 응용이 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제 여기에 곁들여서 수능과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요새 이제 그 추세가 늘어나지 않나? 서울대, 물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이제 의대도 갈 수 있고 뭐 교육과나 그런 거 할 수 있고. 내가 놀랐던 게 그 메가스터디 그 우리 둘이 모의 지원할 때 있었잖아. 하진 않았지. 아 맞아 맞아. 그때 내가 물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생명과학 교육과 서울대 1대도 못 썼고 뭐 좀 제약이 많았단 말이야. 맞아. 서울대가 바꾸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기 따라가잖아. 어쨌든 이제 수능에서도 앞으로 물화의 중요성이 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물화 둘 중에 하나를 넣는 건 중요할 것 같아. 대학교 교과에서 필수로 과탐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표준 점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신 과탐 선택이 아니라 수능 과탐을 선택할 때 수능 과탐용으로 봤을 때 내 친구들 중에서도 뭐 어디 표점이 낮으니까 차라리 생명, 지구과학 이런 거 해가지고 표점을 벌어가지고 대학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친구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 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표점으로 선택하는 거? 일단 표점을 보는 대학교가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는 건 서울대밖에 없어. 나도 그러니까 서울대밖에 없어.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서울대를 완전 바라보는 학생은 아니었거든. 그냥 스카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완전 나는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겠다 이러한 목표가 있지 않은 학생들은 굳이 표점을 보고까지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내 생각도 그래. 표점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물론 허수 비율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워서 맞아. 때문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자기도 거의 불바다에 빠질 수 있으니까 표점 이거 말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내 기억으로나마 물수능 때 이제 과탐에서 표점이 막 누구는 한 70몇 점인데 누구는 60몇 점이어가지고 뭐 누구는 서울대 1대 붙고 누구는 서울대 1대를 못 붙은 게 과탐 때문이다 이래서 난리가 났던 적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최 최상위권 느낌이기도 그치. 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유불리가 따져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대 1대만 해도 변환 표준이란 말이야. 100분위로 점수는 그래서 연대 1대 이런 데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완전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손해볼 상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진짜 연대 1대가 말하니까 신뢰도가 너무 그래서 뭐 진짜 목표하는 대학교가 표준점수를 보지 않는 이상 굳이 크게 고려할 이유가 없지 않나. 다음으로는 이제 내신에서 선택했던 거를 이제 정시에서도 선택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랬어. 아 진짜? 나는 뼛속부터 생지였고 그냥 다른 과목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어? 진짜? 물화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 내신에서 생명지구밖에 안 했어? 그래서 수시를 떨어졌지. 아, 근데 나는 우리 학교가 과학중점학급이었다 했잖아. 그래서 물화 생지가 다 필수였어. 이 네 과목을 다 했던 나로서도 우디 형 말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안 했던 과목을 이제 수능 선택해서 막 공부한 친구랑 내신 때 좀 빡세게 해놨던 친구가 수능 과탐 선택해서 하는 거랑은 진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안 했던 걸 선택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긴 하지. 맞아. 진짜 하기 나름 메리트는 있지만 딱히 디메리트는 없다라는 거. 맞아. 디메리트는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 안 했던 거를 선택해도 된다의 이유를 들 만한 게 킬러를 거의 안 건드리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과탐에서 1등급, 2등급을 가리는 건 비킬러가 아니라 킬러잖아. 맞지 맞지. 근데 그걸 이제 내신 때는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내신 때는 끽해봤자 기출문제 외워서 풀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일반고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만 다시 잘 따라가면은 원래 했던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맞아.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로 한번 조합을 짜서 추천을 살짝만 해줘볼까? 좋아. 우리 둘 다 생지잖아. 그치. 생지를 빼고 말해보자. 아, 생지 생지는 빼고? 너무 꿀조합이어서 이미 많이 알려졌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생지를 안 했을 때는 뭘 했을까? 나는 있어. 물지. 아 물지. 솔직히 내가 생명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명은 미친놈이야. 아 그치. 이런 워딩 해도 괜찮죠? 진짜 안 돼. 절대 안 돼. 생명이 진짜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이제 딱 풀 수 있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 그걸 못 깨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진짜 아무리 공부를 해도 30분 안에 모든 유전 문제를 깔끔하게 푼다라는 게 그 생명과학의 그 일반적인 난이도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불가능해. 나는 아직도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상위권에 올라가면은 타임어택이 된대. 맞아. 30분 안에 전부 다 풀 수 있다. 생명은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애들을 찾아봐도 한 명 빼고는 본 적이 없어. 이게 진짜 같은 노력을 드리고 같은 수준에 도달했는데 물리라는 이유, 생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도달하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내가 물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고 있어. 오, 물리를 했더라면? 물리를 했더라면 50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구가... 네? 네? 저도 재수가 없고요.
아직 근데 지구과학에 대해서 말을 못했는데 지구과학은 수험생 입장에서 시계를 보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아, 진짜 물화생은 진짜 시계 고장나면 그대로 바로 그냥 시험도 못 보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은 시계가 고장나도 그냥 깔끔하게 다 풀다가 조물리면 그냥 내면 돼요. OMR을 그만한 장점이 없어요. 진짜 지구과학은 꼭 언제든지 껴넣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천이라기보단 내 주변에서 했던 조합들을 한번 애들이 했던 조합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생지, 물지가 제일 많았어. 그치. 물지 생지가 거의 반반이었고 그 다음이 화지. 보다시피 뭐가 계속 껴있어? 지구가 계속 껴있지. 그 다음이 이제 뭐 화생, 물화 정도? 수능의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게든 지구과학을 끼면은 반 이상은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우리의 저희 얘기를 듣고 학생분들이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과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사실 맞아. 입시판에 떠난 지 나도 벌써 연차로 따지면 2년차가 됐더라고. 2년밖에 안 됐으면서 좀 입시에 시간이 멈춰있는 우리가 얘기해준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정말 본인들이 선택하시기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조합으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뭘 선택하든 본인이 잘하면 점수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만 들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그렇다 보니까 약간 뭔 얘기를 할라 했지? 아오 되게 무한도전 기 같아서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